이거 왜, 왜 다리를 왜 안 써? 다리? 다리? 오징어 다리 맞습니다. 아니 사장님! 왜 라면 끓일 때 이 다리 왜 안 썼어요? 왜? 보통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눈이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눈을 제거하고 나면 또 많이 작아지고 또 다리가 다 뭐 끊어지거나 막 그렇게 그러니까 다양하거든요. 그러니까 상처 입은 분들이 많아서 그냥 아예 다리는 빼고 그냥. 아. 그럼 약간 미관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디자이너시니까. 아. 미관은 아닌데. 그럼 그 정도면 버리는 거예요? 네, 다리는 거의. 오징어 다리 얼마나 맛있는데? 다리가 얼마나 맛있는데? 그 잘못된 생각이 다리가 얼마나 맛있고 국물이 잘 나오고 얼마나 잘 이쁜데요. 그러니까 그 색깔도 잘 나오고 잘 써보겠습니다. 아. 이거 설마 총알 오징어 사신 건가? 사장님 혹시 총알 오징어 쓰셨어요? 이거 총알 오징어? 맞아요? 제가 얼려갖고 잘 안 보이는데? 총알 오징어 쓰면 안 돼요. 쓰면 안 돼요. 이게 지금 총알 오징어하고 일반 오징어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총알 오징어는요 쓰면 안 돼요.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총알 오징어 남해 가는 바람에 자꾸 오징어 없어지는 건데 이거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. 국민 여러분 총알 오징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사용 안 하겠습니다. 예. 예. 별로 없네. 그 이제 문제 모르셨으니까 그죠? 잘 몰랐으니까.